성남진 진달이랑은 저번에 배웠어. 진달이 두 개 배웠어. 아니 두 개 배워갖고 가사를 바꿔가면서 뭐 1절에다 붙이고 2절에다 붙이면서 계속 바꾸면 돼. 먼저 1절에 붙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붙이고. 그러니까 평으로 되는 목 높여내는 목이 있거든요. 평으로 되는 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높여내는 목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붙이면 되니까 가사는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딱 붙이면 되고 이제 이 성지풀이 3절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는 거기에는 3, 4호로 돼 있어. 3, 4호. 3, 4호로 돼 있는 놈 배우고 왕왕은 안 배웠지라잉. 두 개밖에 안 배웠어. 응, 하나만 더 오늘 마저 배워보려고 세타령 조금 들어가십시다. 네. 진달이랑 됐을게. 그리고 남한사성 세타령 배워보면 쉬워. 그 다음에 남한사성 그대로 그때 가서 배워보려고. 이제 내년에는 발표해서 우리 낙달풍류가이 한번 또 잡아볼게요. 키 져야지. 미모로다가 미모로다가 아름다운 미모로다가 낙달풍류가 여기 있어 하고 그냥 넷이 이제 하나 더 오면 다섯이서 그냥 다섯 예쁜 다섯 옷을 딱 맞춰가이 다섯이 똑같이 입고 야 옷도 우리 어디서 맞출지 다 해놨어 지금. 이쁘게 아주 싸고 예쁘게 싸고 예쁘게 수윤이가 뭐 있어. 중요한 것은 싸고 예쁠 거. 맞아. 이쁜 것은 얼마든지 돈만 주면 해. 그러지만 싸고 싼 것이 중요해. 아 있어 우리 수유리에. 다 알아놨어. 아니 우리 수유리.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쁘게 손녀마냥 하고 자 그러면은 새로 회원님 오셨으니까 진도알이랑 일단은 그 배운 거 2절까지 하고 이제 성조알 소리를 해야 돼. 48조? 43조? 성지풀이, 아니야, 성지풀이를 무슨 자 3절까지 일단 하고 세타령 것도 오늘은 배워야지. 성지풀이 3절부터. 왜냐면 기존의 회원님들이 있는데 계속 앞에만 배워버리면 우리 회원님들이 못 배우니까 성지풀이 1, 2절까지 하고 3절을 오늘 같이 배우셔요. 3절부터 같이 배우시고 세타령 좀 같이 배우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일찍 오실 때 조금씩 내가 또 가르쳐 드릴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회원님들이 자꾸 뒤로 밀려서 세진도를 너무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에라 만수시. 자, 이거 중주머리. 더 동궁가 궁가가 궁궁 척 궁궁궁 동궁가 궁가가 궁궁 척 궁궁궁 이 박자로 가야 돼요. 시작.
저기 뭐야 우리 리사님은 발성 연습을 아 저기 뭐야 아 좀 처음에 안 하니까 못 하시는 게야? 안 올라. 좀 내릴게. 좀 내릴게요. 하하하 시작. 아. 반죽 젓대 소리 소리
어깨춤이 어깨춤이 저 어깨춤이 시작 어깨춤이 절로 나누나 절로 나누나 그니까 어깨춤이 절로 나누나 첫대 소리
잘하시네. 소상 반죽 첫대 소리. 소상 반죽 첫대 소리. 아이고 잘하시네. 어깨 춤이 절로 나는 하. 어깨 춤이 절로 나누나. 그러니까 아까 저 뭐야 어디에서 그 두박자식이었더라. 둘이 왕왕은 왕왕도 둘 저기 두박자식 둘이 이도 두박자식인데 여기도 저기도 두박자식인 거예요. 뭐냐면 어 여기가 어깨 그죠 어 예해 이것도 보내시죠. 시작. 어깨 춤이 절로 나누나. 시작. 어깨 춤이 절로 나누나. 그렇죠. 잘하셨어요. 뒤에 후렴은 다 아시니까 뭐 구태여 지금 막 배울 것이 없고 계속 요거를 몇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 이제 한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해보시고 세타령 들어가셔야 돼요. 왕왕은 시작. 왕왕은 왕왕은 북소리론. 왕왕은 북소리론. 태평여로를 자랑하고 절로 나누나. 어깨 춤이
절로 나누다. 다시 잘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따라서 같이 부르셔요. 반인거죠. 뒤에 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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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이 이거예요. 상봉황이 춤을 추고. 다시 시작. 상봉황이 춤을 추고. 그렇죠. 서상반죽 젓대 소리. 까지 불러보신 다음에 이제 세 타령을 나가겠습니다. 세타령 기회지를 펴서 세타령을 펴보세요.